제가 20년 전에 귀농을 했습니다. 귀농을 해가지고 이 양양에 살고 있는데, 양양에는 삼재를 맞았습니다. 삼재라는 것은 불난리, 물난리, 바람난리인데, 강원도에서 이런 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성은 눈 조심하고 양양은 그 바람 조심해라. 바람이 또 엄청 셉니다. 그리고 양양 산불로 이렇게 불이 타는 걸 보니까 내가 말년에 양양에서 살 집은 어떤 집이 가장 그 편안하고 산불에도 타지 않고 또 물난리에도 피해를 입지 않고 또 바람난리에도 집이 날아가지 않는 집이 되는가 생각해 보니까 이 불에 안 타는 이 콘크리트를 가지고 모양은 한옥 구조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제 마지막으로, 내 나이가 74세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귀하를 멋지게 한번 올려보려고 그럽니다. 사람도 이 모자가 멋있다든지, 신발이 멋있으면은 다 사람이 그참 멋있게 보이듯이, 그 한옥 귀하 중에서도 고령 귀하, 아주 문화재 사용하는 고령 귀하를 샀습니다. 그래서 내 평생에 처음으로 이렇게 귀하를 올려봅니다. 내가 양옥목수도 해봤지만은 귀하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귀하를 어떻게 하면은 인부를 쓰지 않고 내가 올수 있는가? 또 가격면에서도 이 48평이 그 업자한테 맡기니까 3,900만 원의 견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내 몸으로 뗏을폭 잡고 재료비만 한 1,200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아가지고, 내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귀하는 올려보지 않았지만은 인터넷에서 귀하 올리는 그런 그 자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시간만 넉넉하는 것처럼 천천히 올리면은 아주 멋있는 그 귀하를 올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흙을 어쨌든지 내 몸으로 떼어야 되기 때문에 흙을 이렇게 받는 그 판도 만들고 또 위에 그 용마루의 그 수평이라든지 또 작고 또그 선이 아주 그 수평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 수평을 용마루가 들어서는 그 수평을 그동안은 이 산불로 인해 가지고 그 타지 않게 철근은 콘크리트로 수납을 쳤는데 이제 기아를 올리려니까 그 수평이 아주 그 맞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수평을 이렇게 잡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혹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강으로 해가지고 혹시 여기서 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지더라도 여기에 튼튼하게 아주 튼튼하게 있는 안전장치도 해가지고 이 기아를 멋지게 한번 올려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